한 예로 뭐냐? 1919년 자료 보십시오. 무호 독립선언서인데, 3.1 운동 독립선언서보다 앞선 독립선언서인데, 여기는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수많은 신채호 선생,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인했습니다. 참여한다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봐야 될 게,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 당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1919년 당군 대황조, 당군 할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상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한국인들이라면 상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이런 용어가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어떤 내용까지 했느냐? 당군 할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지어요. 이게 안창호 선생이 지은 뭡니까? 1절 내용입니다. 우리 황조 당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 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이런 노래를 가사 노래를 짓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당군 할아버지를 찾아요. 찬양했습니다. 보면 이런 자료 보셨습니까? 그냥 독립운동했다고요. 안창호 선생이 뭐 저 흥사단 만들어가지고 그 흥사단을 이끈 정신이 뭐냐? 바로 역사 정신이에요. 역사.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어떻습니까? 흥사단을 이끌었고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내용을.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